네네네네. 그 음이 안 맞아가지고. 천천히 한번 해볼 수 있을까? 너무 오랜만이라서 힘들지. 약간 조금 느끼는 게, 세 번째 줄을 되게 잘했어. 세 번째 줄은 음정이 다 맞았는데, 모든 줄에 1번은 다 맞거든. 1번이라는 게 여기는 다 맞거든. 근데 이제 2번부터 약간 안 맞는 느낌이거든. 약간 이런 느낌이 조금 있었거든. 1번은 다 맞는데 2번이랑 3번이 다 안 맞는. 그래서 우리가 한번 1번을 긋고 이제 2번으로 짚어서 1, 2, 3 이렇게 한번 그어서 해볼 수 있을까? 잘했어. 아, 손이 아프지. 4번을 이렇게 짚으니까. 근데 선생님이 되게 놀랐던 거는 4번을 짚을 때, 이거는 선생님이 배울 때는 한 3년 걸렸거든 이렇게 하는데, 이렇게 팔을 이렇게 움직였던 거, 각도마다 낮은 줄로 갈수록 더 이렇게 여기 팔꿈치가 이렇게 움직였던 건 되게 잘하는 것 같아. 우리 지금 음정 잘 맞았거든. 그거 그대로 그대로 이렇게 한번 해볼 수 있을까? 이거보다 더 느리게 해도 괜찮거든?
훨씬 좋았어. 아니 음정이 되게 잘 맞거든. 그래서 우리 다음에 그대로 넘어갈 거야. 맞아 맞아. 되게 잘했어. 그다음에 똑같아. 이제 이번에는 우리가 이거를 나눠서 했잖아. 이번에는 조금 힘들 수 있지만 아까 했던 거랑 똑같은 거니까 아까 했던 거안 쉬고 두개 합쳐서 해볼 거야. 여기까지는 똑같은데? 한번 해볼까? 두 번째 줄 한번 천천히 한번 해볼 수 있을까? 그다음에 이제 아까 민경이가 되게 잘했던 부분인데 여기도 혹시 모르니까 한번 해볼게. 한번 해볼 수 있을까? 맞았거든. 근데 이제 네가 살짝 높았어. 근데 그거를 떠나서 약간 박자가 살짝 조금 다른 것 같거든. 이제 우리 친구 앞에 두 마디는 되게 잘했어. 그래서 까지는 괜찮은데 뒤에서 손가락이 짚어서 짚기가 어려워서 그런 거는 이해가 되거든. 근데 약간 이러면서 같이 느려졌거든. 근데 우리 세 번째 줄에 있는 첫 번째 마디 한번 볼까? 그 마디랑 이제 그 세 번째 줄에 있는 세 번째 마디 보면 약간 음표가 똑같이 생겼지. 그러면 박자가 똑같다는 거야. 그래가지고 똑같은 박자로 해야 돼. 그래서 아까 이 박자로 가기로 했으면 뒤에도 이 박자로 가야 되는 거야. 그래서 우리 세 번째 줄 다시 한번 해볼까? 우리 아까 전에 했을 때 음정 되게 좋았거든? 근데 지금 했을 때는 살짝 음정이 약간 낮았던 것 같거든? 들어놨었지? 우리 이 음정 그대로 이제 4번부터 해서 이렇게 아까 했던 거 그대로 천천히 한번 음정 다 맞춰서 해볼 수 있을까?
소리만 안 맞았거든. 솔 파미 먼저 해볼 수 있을까? 하울로 긋기 전에? 부끄럽지? 부끄러워 부끄러워?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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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어. 그러면 우리 활로 해보자. 천천히 한 음씩 맞춰볼까? 우리 3번으로 솔 한번 짚어볼 수 있을까? 맞아 맞아. 그 바로 밑에 그 다음에 이제 2번으로 1번으로 맞아 맞아. 지금 음정 그대로 가면 되거든. 그래서 이제 아까 세 번째 줄 할 때도 음정했던 거랑 똑같은 음정이지. 우리 세 번째 바로 그 음정했던 거 그대로 한번 해볼 수 있을까? 음정 지금 좋았어. 음정 지금 되게 잘했거든? 우리 딱 한 줄 남았거든. 우리 딱 한 줄까지 음정 제대로 짚어보고 마지막을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보고 우리 마칠 거거든. 조금 오랜만에 해가지고 막 손도 아프고 여기도 막 어깨도 아프고 막 그럴 거야. 근데 계속 하면 좀 익숙해지니까 마지막 줄 한번 해볼게. 여기 똑같아. 근데 느려지는 거 우리 아직 안 할게. 근데 이제 한번 마지막 줄 천천히 해볼 수 있을까? 진짜 더 좋았는데 마지막에 이제 살짝 높았어. 약간 애매한 소리였거든. 이렇게 그래서 한번 해볼 수 있을까? 마지막에 솔파 솔파미레 이 부분 해볼 수 있을까? 확실히 나. 그래가지고 우리 음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짚어봤잖아. 우리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만 해보고 마치도록 하자. 우리 다음 시간에 지금은 약간 속도가 조금 빨라졌다 느려졌다 하잖아. 우리 그것만 고쳐보고 음정 몇 군데만 짚어보고 다음 곡으로 넘어갈 것 같거든. 그래서 우리 되게 잘했어. 오늘 수고 많았고 연습할 수 있으면 연습해 오고 이제 그냥 재미로 하는 거니까 다음 시간에 우리 보자. 안녕.